이건 DJI에서 새롭게 출시한 액션 게임 DJI 포켓 3예요.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동네 아는 동생들 불러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, 우선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뭐 돌릴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만 돌려주면 바로 모드랑 세로 모드 촬영이 바로 가능해요. 이건 저처럼 세로 형태의 쇼폰 컨텐츠를 주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. 두 번째 기능은 내가 원하는 대상 또는 물체를 이렇게 두 번 터치하게 되면 AI 트래킹으로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요.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했었는데, AI 트래킹으로 지정해둔 물체나 또는 대상이 화면에서 벗어나게 되면 AI 트래킹이 바로 기능이 꺼져버려요. 그런데 이 세 번째, 이렇게 흔들리는 자동차 위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10비트로 디로그 앱 모드 촬영이 지원된다는 거예요. 로그 모드로 촬영하면 처음엔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만 후 편집에서 색 보정을 거치면 매끄럽고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어요. 바로 이게 이번 오징어 포켓 3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. 어떤가요? 평소에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촬영하는 걸 굉장히 원했는데 이번에 이 촬영을 도와준 나의 동생들 고맙다.